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리 클레르 미스 마리 이화정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마리 클레르와 아베다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비건주의 하이 퍼포먼스 헤어 케어 브랜드 아베다의 인마티 어드밴스드 컬렉션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여러분, 아베다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베다 하면 역시 인바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인바티 어드밴스드는 모발에 힘이 없고 또 볼륨이 부족하고 머리 빠짐이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사랑해주시는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미엄 마켓 볼륨 케어 넘버원 프랜차이즈인 인바티 어드밴스드가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0년간 인바티의 역사와 사랑받아온 이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아베다에서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 마리 클레르와 아베다 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장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시면서 또 제가 드리는 질문도 있고요. 퀴즈도 있고 방송 시청하시는 것을 캡처해서 올려주시기까지 하면요. 저희 추첨을 통해서 아베다 제품을 세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해시태그 잊으시면 안 돼요. 해시태그 하시고 인바티 10주년 그리고 아베다와 마리클레르 공식 계정을 태그하셔서 꼭 업로드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구매 혜택도 드릴 예정인데요. 아베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할인 코드를 공개하니까 여러분 중간중간에도 나오고요. 끝에도 나오거든요.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보시면 무려 20% 할인된 코드니까 여러분 혜택까지 모두 다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장 입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저희가 야외에서 있다가 행사장 입구로 함께 들어가고 있는데요. 댓글 선동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역시 비건주의 브랜드답게 행사장 입구부터 굉장히 초록초록하고 싱그럽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베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요. 들어와 주시면요. 인바티 라인 너무 좋아요 라고 저희 SIWONOH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도 인바티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가장 먼저 이렇게 행사장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저희 아베다의 미션을 보여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베다 브랜드 창립자 호스트 라켈 마커는 이 살롱 헤어스타일리스트로서 성공적인 삶을 보내고 60대에는 사고사를 당해서 인도의 야유르베다를 만나게 된다고 해요. 이후에 자신과 고객 그리고 지구를 위한 청년 제품을 만들기로 결심해서 1978년에 아베다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 지금 아베다의 성장 미션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호스트 라켈 마커가 남긴 유산은 아베다 창립 그 이상입니다. 천연 뷰티의 선구자이자 환경운동가인 호스트의 열정은 세계적인 환경운동에 큰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으로 보시면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상 잠깐 함께 보실게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께서 아베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베다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아베다는 말로만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진짜 몸소 실천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매년 4월마다 지구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이 캠페인을 통한 기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브랜드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쵸? 네, 그럼요 여러분, 저희가 특히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이 100% 풍력 발전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용기의 85% 이상이 100% 재활용되는 물질로 만들어지는 등 글로벌 규모의 브랜드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착한 브랜드, 저와 같이 이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 그럼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바로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죠. 저희 임바티 라인의 10주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이쪽에 한번 같이 보세요. 2012년도에 가늘어지는 모발을 위해 찾은 해답으로 탄생한 임바티는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출시된 임바티가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면서 2017년에는 임바티 어드밴스드로 프랜차이즈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와, 그래서 임바티 어드밴스드에서는 샴푸 컨디셔너뿐만 아니라 두피 에센스인 저희 리바이탈 라이저, 그리고 헤어의 스칼프 마스크, 시크닝 폼 브로우까지 책임지는 저희 또 브로우 세럼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품 조금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저는 여러분 특히나 요 제품 추천드려요. 요건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마리 클레르 TV 시상식에서도 만나고 왔는데, 요거 상품에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이 정말 최고라는 심사위원들의 평이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게요, 샴푸 자체로서의 기능도 좋지만 두피 모공을 막는 각질이나 노폐물들을 부드럽게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어보셨죠? 건강한 두피에서 건강한 모발이 자란다는 사실을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 중에 공개될 20%의 할인 코드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제품 구매하실 때20% 할인되는 혜택까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임파티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이동을 해서 1층의 또 다른 공간, 시크릿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쪽으로 보실게요. 바로 임파티 가든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행사장에 직접 방문해 주시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쪽은요, 저희가 바로 1층의 비밀 공간이에요. 바로 임바티 가든인데요. 임바티 어드밴스드 3스텝 샴푸, 컨디셔너, 리바이탈 라이저 등신대와 함께 굉장히 푸르른 공간이 정말 예쁜 포토존입니다. 여기에 포토 기계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앞서 기계를 사용을 해서 포토를 찍어봤는데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이동하기 전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퀴즈 맞추신 분들 세 분에게는요, 임바티 어드밴스드 3스텝 중에서 두피 에센스인 리바이탈라이저 정품을 선물로 드릴 건데, 여러분 퀴즈입니다. 임바티 라인은 몇 년도에 출시가 되었을까요? 최초 연도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바티 라인은 몇 년도에 출시가 되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2012년입니다. 저희 당첨자분들은요, 저희 마리끌레르 인스타 DM으로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 중순 안으로 여러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퀴즈도 풀었으니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향이 되게 으흠하게 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작년에 힐링 요가 클래스를 아베다와 함께 하면서 지금 요거 향 맡으면서 굉장히 힐링했었거든요. 자연 성분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향만 맡아도 힐링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요거 위즘, 지혜, 요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저희 댓글 좀 소통을 할게요. 와, 10주년 축하합니다. 임바티를 정말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2층 함께 보실게요. 여기는, 오,
텍스처랑 기술력에 대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아베나의 모든 제품들이 천연성분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굉장히 거품이 풍성해요. 짜잔! 보이시나요? 이렇게 천연성분인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거품이 가능하네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 여러분 컨디셔너랑 샴푸의 제형이 있거든요. 여기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샴푸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임바티 라인의 컨디셔너예요. 제가 이 컨디셔너를 조금 향을 맡아볼게요. 여러분, 이 자연의 향이 굉장히 솔솔 나기 때문에 저는 임바티를 사용을 하면은 되게 힐링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샴푸는 두피에 쌓인 노폐물과 각질 깨끗이 클렌징을 해주기 때문에 모공을 막히지 않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컨디셔너로 저희 오일과 모발과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거든요. 그래서 모발이 건강해지고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요거. 짜잔! 네, 요거 바로 저희 두피 에센스거든요. 두피가 건조하지 않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요 두피 에센스인데요. 스카프 리바이탈라이저는 요거를 사용해주시면 민감한 두피도 그렇고 에센스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3스텝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모발 감소 현상을 무려 53%나 개선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머리 빠짐을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요거 같이 섞으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옆으로 여러분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좋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지는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요, 여러분 지금 강황과 울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피에 활력을 부여해주고요. 그리고 안나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뿌리 볼륨을 살려준다고 해요. 사실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볼륨이 죽어서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저도 방송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볼륨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귤껍질과 마니콜 블렌딩 포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이게 아까 컨디셔너 향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자연 성분을 담아서 두피에 자극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동하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두 번째 퀴즈 드릴게요. 팬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 짜잔! 임바티 어드밴스드 3스텝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두피 에센스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추신 두 분에게 저희 두피 에센스 정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네임이 길었었어요. 저희 두피 에센스 이름 플레임으로 정확하게 답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저희 카운트 셀까요? 5, 4, 3, 2, 1, 띵! 정답은 임바티 어드밴스드 스칼프 리바이탈라이저입니다. 오, 당첨되신 분들 저희가 마리클레르 인스타로 DM으로 개별적으로 다음 주중 안으로 연락드린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공지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신 라이브 방송 있죠? 요거를 캡처를 해주셔서 임바티 해시태그 10주년, 그리고 마리클레르 계정, 아베다 계정을 같이 태그해 주셔서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오, 여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네요. 여기 디버니즘 브랜드는 밖에 자연적인 디스플레이가 너무 예쁩니다. 인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황도 있고, 귤껍질도 이렇게 같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네요.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
본인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방송 중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대망의 두피 테스트 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주시면 네. 제가 한번 두피 테스트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이제 매장에 오시면 이런 두피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두피 테스트 기계가 있어요. 네. 지금 와중님의 두피 상태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실 식으로. 많이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이런 스프레이나 헤어스타일링은 되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워요. 하지만 저희 엠바티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피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신 상태인 아, 것 정말요? 같고요. 네, 하지 덕분이 그렇게 그렇네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하지만 관리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저 아까 저기서 보셨던 리바이탈라이저로 한번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두피에 펌핑을 해서 뿌려주시면 되고요. 네. 손으로 두피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흡수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마사지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머리를 세팅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네. 이렇게 살짝살짝만 해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머리에 조금 더 탄력을 주시면서 두피가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저희의 인기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시면서 네.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주시는 것도 오.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시원해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또이 베스트셀러 제품들이다 보니까 효과가 아주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이 자신의 두피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시죠? 네, 아베다 매장에서는요, 전부 다 두피 테스트를 통해서 두피 진단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피 트러블이나 아니면 머리가 정말 많이 빠진다, 나는 볼륨이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매장을 방문을 하시면요, 두피 진단 테스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저한테 해주신 두피 마사지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제가 좀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포토샵도 너무 예쁘네요. 여기 인바티 라인을 기념하는 좀 행수도 이렇게 있고요.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3층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는 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여기 약간 다락방처럼 꾸며져 있어요. 여기 야외로 나와서 하나씩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 조심해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와, 오늘 아베나 라이브 방송 마이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바디 10주년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면은요, 예쁘게 포토존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인증샷도 찍으시고, 네, 푸르른 아베다의 상징인 저희 초록색깔도 이렇게 푸르르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가면요,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어떤 혀 고민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볼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볼륨이 죽으면 좀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볼륨이 항상 제가 고민이에요. 더 풍성해지고 볼륨감 있는 스타일을 원하시면은 네. 저희 하루 종일 풍선하고 건강한 혀요. 넨바티 어드밴스드 프랜차이즈를 추천드려요. 좋습니다. 제가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잦은 그런 시술이나 이렇게 헤어드라이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깨끗한 두피랑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어떤 샴푸를 써야 되는지 어떤 라인을 써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에서도, 아베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아베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헤어 퀴즈 탭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 질문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서 눌러주시고 보면은 저희 제품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가까이 한번 볼게요. 굉장히 다양한 라인이 있어요. 사실 아베다가 살롱 아티스트로 시작된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아베다 살롱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죠. 아베다 제품들로 염색부터 파마까지 다양한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베다 제품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덜 자극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또 좋아하는 라인 중에 하나가 입맛이 어드밴스드 라인 외에도 이렇게 손사 헤어를 위한 보테니컬 리페어 라인도 있고요, 수분을 공급하는 뉴트리플리쉬 라인까지 같이 마련되어 있어요.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 포토존을 조금 이동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마리 클레르와 아베다가 또 인바티 10주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같이 방송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워낙에 좋아하고 애정했던 브랜드라서 또 방송을 진행한다고 들었을 때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라인인 인바티 라인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처럼 헤어 볼륨이 좀 없으시고 그리고 나는 조금 머리가 잘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인바티 라인을 꼭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죠. 오늘 방송을 캡처를 해서 인증해주시는 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오신 분들, 지금 막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지금 캡처하신 다음에 저희 해시태그 인바티 10주년, 그리고 마리클레르와 아베다 계정을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프리미엄 마켓 볼륨케어 넘버원 프랜차이즈 인바티 어드밴스드, 인바티 런칭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코드로, 이 코드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면요, 무려 2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할인 코드 AVXMARI, 이렇게 써주시면요, 무려 20%의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짓기 전에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인바티 라인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이즈 제품 말고요. 대용량 리터 제품들이 있거든요. 저는 워낙에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대용량 리터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일반 사이즈보다 무려 플라스틱 사용량을 28%나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특별 코드로 대용량의 리터 제품을 구매하시면 20%나 할인된 가격의 제품도 구매하시고, 그리고 환경을 위한 실천도 하시는 거니까요. 일석이조죠. 현명한 소비와 좋은 혜택까지 둘 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리클레르와 아베다가 함께하는 저희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